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이제 JTV를 통해서 공부와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하는 게두 번째가 되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주제로 올렸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께서는 선택을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만드는 강의에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아마 선택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예, 거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상 그렇게 뚜렷하게 무엇인가 잡히는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 어떤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싶고 어떤 미래가 어떤 미래를 준비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뭐 예전에는 판검사라고 했죠. 예,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의사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꿈꾸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그이 판사, 검사나 의사나 이런 거는 직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의 두뇌 능력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두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그런 부분이라서 뭐 지금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글에 사자가 있고 초식동물이 있습니다. 육식동물이 있고 초식동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식동물들의 삶은 어떨까요? 보면은 풀을 뜯다가도 뭐가 쫓아오지 않을까? 눈을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경계를 해야 되죠. 귀도 쫑긋쫑긋 세워야죠. 잠을 잘 때도 그 뭔가가 다가오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잠도 깊이 자지는 못하겠죠. 반면에 사자와 같은 포식자들은 어떨까요? 편안하게 자죠. 네. 뭐 상대적으로 뭐그 경쟁자들을 경쟁 위치에 있는 그런 동물들이 오면은 물론 싸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예, 보통은 상대적으로 더 깊이 잘 수가 있겠죠. 그리고 먹을 때도 뭐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싸워가면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저 초식 동물들만큼 그렇게 그 경각심을 일으켜가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지는 않겠죠. 바로 이러한 차이가 인간 사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게 뭔가를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두뇌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식이나 후에 가서 뭐 지식과 그 사고력의 차이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는 하겠지만 이 지식이나 이런 걸로 지금까지 결정되어지는 이런 직업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을 부모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자라나서 사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초식동물들처럼 불안에 떨면서 잡아먹히지는 않을까? 이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역으로 얘기를 하면요. 부모 자신이,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사자 새끼라야 사자가 될수 있듯이 사자가 아니라 초식동물의 새끼로 태어나서 사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완전히 발톱도 다르고 하니까요.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무엇을 뜻하냐면은 아이들이 자라날 때 보고 배우는 부모의 모습이 사자와 같은 모습이라야 아이들은 사자의 새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지 부모의 모습은 초식동물인데 그 부모로서는 자식은 내 자녀들은 이렇지 말고 사자처럼 살았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겁니다. 가능성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학생들은 자라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사고력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그뭐 저를 통하든지 아니면 제게 배운 사람들을 통하든지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익혀 나가면은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자가 되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그 교육이 말 그대로 사고력에 있어서는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천재들이 천재, 그 사람들만 천재지 다른 사람들 천재로 이끌어주지를 못했잖아요. 뭐안 그랬으면 뉴턴 이후에 뉴턴이 많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르칠 수가 없고 또 배울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제가 만든 교육을 통해서 천재들의 사고력을 실제로 따라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그 방법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 칼럼, 밴쿠버 중앙일보 칼럼에도 쓰고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방법들이 들어가니까요. 예, 그런 내용들이고 또 제가 나름 따로 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그건데 자, 그것을 하기 전에는 이제 모든 것들은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서 하는 것은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의 영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차지하는 자녀 교육에서 부모님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들 스스로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 왜 나는 자녀 교육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뭐 이거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강의를 채우려고 하는 그 내용이, 이번 강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라고 하는 것. 과연 인간에게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이고 그러한 것이 존재하는지 이것에 대한 것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왜라고, 왜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하면 먼저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과연 인간의 삶은 무엇일까요? 제가 들은 거는 어떤 사람들은 다람쥐에도 비교합니다. 인간의 삶 별거 없어. 그게 뭐라고 그렇게 그뭐 신경 써가면서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 인간의 삶이 마치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저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인간의 삶을 살도록 주어진 두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쓰지 못하면 말 그대로 동물과 마찬가지죠. 예,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간의 두뇌를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피라미드 구조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 밑에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시작을 해서 이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게 자라나는 것이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두뇌라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은 그러한 두뇌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 인생 별거 없어. 너희들 그래봐야 다람쥐의 삶과 다른 거 없고 뭐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만한 그런 가치도 없다라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그런 이야기들을 믿고 따르시는 분이라면 제 강의가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 저는 실제로 인간의 두뇌는 다르고 동물들과 다르고 그 다른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용을 할수 있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제가 하는 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자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과 동물의 삶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BC주, 캐나다 BC주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가을만 되면 연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예. 근데 여러분들 연어의 삶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갔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강으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 누가, 부모는 죽어서 없기 때문에 새끼들이 태어나면 그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 무엇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본 적도 없지만 그 부모가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되돌아오죠. 이게 동물들의 두뇌입니다. 동물들의 두뇌는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딱 프로그램이 돼서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 곰도 겨울잠 자고 일어나서 와서 뭐 봄에는 풀을 뜯다가
뭐 가을 되면 연어를 먹다가 다시 돌아가서 겨울잠 자고, 이것이 프로그램이 돼 있는 상태를 그대로 따라서 돌아간다는 거죠. 거기서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새끼들이 부모가 하는 거를, 그 엄마 곰이나 이런 그 곰들이 하는 거를 보고 배워가면서 기술을 조금 습득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뿐이지, 크게 그큰 패턴에서는 저희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곰들이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지, 이 왜에 대한 질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연어들이 왜 자기가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됐는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찾을까요? 없습니다. 두뇌가 있어서 두뇌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지만은, 그것이 어디서 왜 왔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은 없다는 거죠.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의 삶도 이렇게 딱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토종비결이나 점장이들이 딱 읽어가면서, 아, 야, 당신 올해 결혼할 수 있어. 당신 올해 배우자감을 만날 거야. 올해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당신 옆에 있으면은 뭐더 좋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뭐 어디에 물가에 가지 마라. 너는 뭐 나무의 기운이니까 뭐 불에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남들이 그 뻔히 보이는 이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라면, 동물의 삶과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은,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삶 때문에, 동물의 삶을 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항상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는 포식자가 기다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어들이 돌아오는 길목에는 그 어부들이 네트를 치고, 또 네트를 빠져나온 애들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저기 뭐죠, 낚시꾼들이 기다리고, 그 다음엔 곰들이 기다리고, 그 다음엔 새들이 기다리고, 가는 골목골목마다 포식자들이 기다립니다.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이러한 저희 동물들이 기다리면서 있다가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은 애들만 말 그대로 생존해서 알을 낳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동물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두뇌가 주어진 대로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동물의 삶을 살면요, 실제로 이 포식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더군다나 인간 사회는 피라미드 속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예. 그러니까 이 밖을 벗어나기는 어렵고, 위에서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등골에다 빨대 꽂아가지고 이렇게 그 액기스 빨아먹듯이 이렇게 해도 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그런 어떤 주어진 패턴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괴로운 사람들에게는 어쩌면은, 야, 뭐 너희들 삶이 뭐가 있겠니? 동물하고 다를 게 없잖니. 그러니까는 괜히 그런 거에 얽매이다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행복하다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그게 먹힌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분들이야 뭐제 강의를 들으셔야 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왜? 저는 실제로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넘어서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를 넘어서는 그런 자녀를 기르고 그런 자녀가 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공부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뭐 노예로 그렇게 살면서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그 속에서 행복해지겠다 그러면 그냥 노예 삶을 받아들이면서, 아, 이 삶도 그냥 행복한 거니까 라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마 그 얘기는 안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자녀들의 그런 어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피라미드 꼭대기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같이 내재가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 필요한 거는 바로 제 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예를 하나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콜롬비아 대학에 있을 때, 제가 저와 같이 일하는 테크니션이 있었는데, 등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뭐좀 터프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제 제가 만났을 때 보면은, 옆에서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등치는 큰 친구인데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조목조목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없고, 막 짜증을 내는 경우도 없고, 시간이 많이 뺏긴다고, 아, 이제 귀찮아, 막 이런 지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친구랑 같이 술을 한잔 하면서 있다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처음부터 성격이 이랬니? 난네 성격하고 이렇게 딱 행동하는 거 보면은 넌 굉장히 터프한 것 같은데, 이런 성격하고는 좀 이렇게 딱
어울리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너는 이런 성격이 처음부터 이랬었니? 그랬더니 아니란다. 자기가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거는 콜롬비아 대학에 와서부터란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희가 있을 때 거기에서 노벨상 받은 리차드 엑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희 보스의 보스격인데, 그 사람들하고 뭐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테크니션이 어땠냐면은,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물으러 갔더니 굉장히 저희 짜증도 안 내고 자기가 몰라서 그럴 텐데, 보통 모르면은, 아, 넌 그것도 모르냐? 막 이러면서, 넌왜 이해도 못하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질 않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면서 이해가 갈수 있게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대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각했답니다. 이게, 이말 그대로 저렇게 학자처럼 연구를 하고 이런 유명해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공부하는데도 이렇게 했을, 이런 성격이라야 공부도 좀더 체계적으로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예 자기 성격을 바꿨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확 바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인간의 두뇌는 내가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해서 판단해가지고 내 성격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패턴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패턴을 끊고 내가 필요하면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패턴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두뇌 능력이 바로 인간의 두뇌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동물의 두뇌로 끌려갈 때, 아, 이거는 동물의 두뇌에서 온 건가? 아니면 이게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온 건가? 그렇다면 나는 이걸 동물의 두뇌를 어떤 식으로 이걸 없애가면서 사고력을, 인간만이 가진 사고력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공부 방법을 찾아 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다시 확장을 하자면,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작점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모님들이 내가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목적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목적을 딱 생각하시는 것이 그냥 주어진 패턴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뭐 그러면서 인생 별거 있나?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께 아무 도움이 안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내 아이가 주어진 패턴, 뭐, 점장에는, 아, 얘 단명한다더라. 그러면은, 아, 단명? 그게 뭐야? 아이가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하는데, 왜 아이가 스스로 가고 있는 그런 길에서 논리적으로 어떤 때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는데, 단명이라는 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뭐, 말 그대로 백두산이 한 번에 폭발을 해가지고서는 그 옆에 있다가 죽는 거 아니면은, 피할 수 있으면, 자기가 머리가 있으면 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길러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제 강의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아이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는, 예, 앞길을 열어줘서 말 그대로 초식동물로서 덜덜 떨어가면서 남들의 그런 어떤 잡아먹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과 이 상위 계층에서 내어오르는 그런 억압에 벌벌 떨면서 힘도 못 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과도 당당하게 부딪힐 수 있고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사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왜 자녀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한 가지는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배워서 아이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